한국 음식, 한복, 대중음악과 달리 한국의 전통적인 주거문화는 상대적으로 미국에 덜 알려져 있다고 보통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선입견을 조금은 버려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100년, 1000년의 역사를 이어져 내려오는 물건들, 그리고 한국인에게 삶의 일부인 주거문화가 지금 미국에 서서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소위 대박을 친 호미부터 온돌 문화에서 시작된 온수 보일러, 온수 매트의 인기, 나아가 한국 옛날 이불과 전통 가구까지. 몰라서 못 사용하지 한 번만 체험하게 되면 바로 반하게 된다는 한국의 주거 문화.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유행하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미국에서 정원을 좀 꾸민다 하는 사람에게 입소문을 타고 있는 한국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농기구 호미. 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갑자기 등장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지난해 아마존 가드닝 부문 탑10에 들 정도입니다. 이름도 그냥 우리말 그대로 호미로 검색하면 많은 상품들이 등장하는데 가격을 보면 15불에서 20불 사이에 판매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4, 5천원에 판매되는 것과 비교하면 몇 배의 가격입니다. 그중 가장 인기가 많은 호미를 보면 손잡이에 한글로 쓰인 성록이 최고 장인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는데요. 성록이 장인은 경북 영주 한 대장간 주인이자 52년간 호미를 만들어온 대장장입니다. 아마존 호미 판매 돌풍의 시작이 경북 영주의 한 작은 대장간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더욱 재밌는데요. 한국 농촌에서는 오래전부터 영주 대장간 농기구가 명품으로 알려져 왔다고 합니다. 영주 대장간 호미는 6, 7년 전부터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오스트리아, 호주 등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록이 장인은 자신의 호미가 외국에서 인기 있는 이유로 외국에서는 손작업이 필수인 대장간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30도, 90도로 정교하게 손으로 휜 농기구가 아예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소비자 선호도가 10위 안에 들어있으니까 10 안에 들어있고 유명해졌다 하니까 그 뭐 이걸 이제 한 평생 해온 대장장이로서의 그 자부심이랄까 그 뭐 기쁜 것은 아주 일할 말할 수 없을 만큼 뭐 반가웠죠.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호미의 후기를 보면 실로 호미 열풍이 대단한 걸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만난 가장 최고의 정원 도구라는 평가부터 별점을 8개 주고 싶다. 2년 동안 사용하고 올리는 후기 등 그야말로 칭찬 일색입니다. 이처럼 기역자로 꺾이고 한쪽 면이 날카로운 호미는 산만 사용하던 미국인들에게 그야말로 혁명적인 원예용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호미 판매자들이 호미와 함께 한국에서 작업용 장갑의 대표 명사인 빨간 장갑을 보너스 상품으로 제공하는 모습도 흥미롭습니다. 미국에서 호미가 히트한 것은 한국에서도 신기한 풍경, 한국에서는 역으로 아마존에서 호미를 파는 업체와 대장간 장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영주 대장간 호미를 소개한 리딩 트러스트 김태경 대표는 2015년 아마존에 처음 호미를 팔기 시작했고 지금은 영주 대장간 성록이 장인이 만든 호미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한번 해보겠습니까라는 제안을 받았던 게 제일 컸던 것 같고 이게 원예용품인지 뭔지는 전혀 모르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한국 호미를 사용해봤던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면은 끝이 날카로운 부분들 때문에 잡초를 제거하기가 너무 쉽다. 깊숙한 뿌리까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다라는 평들을 저희가 받았었거든요.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할 때는 1시간 만에 매진될 정도였고 1일 매출이 3배씩 증가하는 시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아마존에서 하루 300개 정도의 호미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호미를 취재하다 아마존보다 앞서 호미를 팔고 있는 미국 원예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하비스팅 히스토리. 현재 호미는 35불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호미를 알고 팔게 된 건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호미를 소개한 내용을 보면 한국의 전통적인 도구다라는 것부터 호미의 유래, 역사, 호미의 쓰임새, 한국의 대장간 수작업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원예용품 업체는 가드닝 툴로서 호미의 장단점을 유튜브 채널에 소개했는데요. 지금 이 비디오는 조회수 4만 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For right-handed gardeners, this tool does everything. The point is a great digging instrument. The blade here is a great. 과연 실제로 호미를 자주 사용하는지 궁금한데요. 무엇보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의 한 TV 채널에서 호미 장인을 소개하면서 이 유튜브 클립이 잠깐 지나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유튜브 클립을 찾아와 아래에 한글 댓글을 많이 남겼다는 점입니다. 댓글을 보면 한국인들의 호미 사랑,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읽혀지는데요. 영어로 댓글을 단 한국인도 보입니다. 최근 다른 미국 유튜버도 호미뿐만 아니라 낙까지 소개해 눈길을 끄는데요. 대박! 와 진짜 엄청 깔끔하게. 왜 나무 나시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합니다.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활동한 적이 있어 한국어에 유창한 올리버 쌤은 현재 텍사스에서 한국인 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호미를 어머니에게 선물해 같이 사용해 보는데요. It's called a homi. And basically what it is a hand plow. Wow, look at that. This is much better than that thing. That's really fast. I know it's digging through roots. Oh, that's good. I've been here forever. 과연 이런 미국의 호미 열풍을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알고 있는지 한인타운 한 식물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수십 년간 꽃과 식물을 판매해온 업체. 호미가 온라인에서 팔린다는 사실을 최근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상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아직 타인종들은 호미를 거의 찾지 않는다고 하네요. 과연 아마존이나 유튜브의 많은 호기들처럼 타인종이 호미를 사용하면 정말 편하고 좋은지 제작진이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은 깻잎 모종과 상추, 부추, 씨앗 등을 사서 직접 호미를 이용해 파종하고 모종을 심어볼 계획입니다. 오늘 호미를 사용해 볼 사람은 30년 경력의 베테랑 정원사 마틴. 그가 18년 동안 정원을 가꿔주고 있는 집에서 만나 이곳 정원 한켠에 한국 식물을 심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씨앗을 파종하는데 호미를 써보기로 하는데요. 밭으로 만들어놓은 곳이 아닌 정원 한켠이어서인지 뿌리가 많이 엉켜있었는데 호미로 쉽게 뿌리를 끊고 땅을 일굽니다. 일군 땅에 호미로 거름흙을 섞기도 하고 그리고 고랑을 내기에도 호미가 유용합니다. 씨앗을 두루룩 뿌리고 호미로 흙을 쓱쓱 덮어주면 작업 끝! 이번에는 한쪽에 깻잎 모종을 심어보는데요. 땅을 일구고 고랑을 내고 구멍을 파서 모종을 심고 모종 주위 흙을 다지기까지 미국 가드닝에서는 보통 세 개의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레이크, 포크처럼 생긴 삽, 그리고 일반 삽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호미 하나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The homi is good. It's my favorite tool. 원예 부문에서 갑자기 베스트셀러로 도약한 한국의 호미. 앞으로도 호미 낫 같은 농기구가 미국에 더 알려질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와, 대박!
지난 2018년 한국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너무 추워서 개막식이 제대로 열릴까 걱정할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 평창올림픽에서 갑자기 한국의 온돌이 화제가 됐습니다. 캐나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숙소 생활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선수들이 따뜻한 바닥에 누워 TV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온돌 문화가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추운 겨울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모습이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나 생소한 모습이었고 또한 호주 ABC 뉴스 촬영팀이 한겨울인데도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숙소 안에서 리포팅을 하는 모습도 많은 나라의 이색 풍경으로 소개됐습니다. 이처럼 한국 전통 주거 문화인 온돌.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 문화가 서서히 다른 나라에 전해지고 몇 년 전부터 미국에도 상륙했습니다. 온돌은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한국 고유의 난방법입니다. 한옥의 경우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그 열기가 방바닥에 깔린 구들장을 지나면서 방을 데우고 연기는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이죠. 온돌은 따뜻하게 데운 돌이라는 뜻인데 구들장이 바로 돌로 만들어집니다. 온돌은 지난 2018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바닥을 데우는 온돌 방식이 한국인에게는 너무 친숙해서 평소 온돌의 장점을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아침 저녁 쌀쌀해지는 가을만 돼도 뜨끈한 온돌 방바닥이 그리워집니다. 온돌의 장점은 직접 열기를 이용하는 서양의 벽난로와는 달리 간접 복사열을 사용해 열기를 오래 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외부 난방 방식이라 집안의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고 훈훈하게 데워집니다. 몸에 직접 닿는 접촉 난방이라 찜질 효과가 있습니다. 온돌 문화는 웰빙, 나아가 환경보호에까지 맥이 닿아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저탄소 난방이며 에너지 절약형 난방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욕의 이타카 에코빌리지에서는 마을 전체에서 온돌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돌 문화가 현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온수보일러 난방입니다. 한국에서는 집집마다 온수보일러로 바닥을 데우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데요. 공기를 데워서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미국에서는 아주 생소한 주거 문화고 그래서인지 미주 한인들조차 미국에서 온수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건물 시공 단계에서 온수 배관이 들어가는 것이 기본인데 미국에서는 주택 건축 양식 자체가 한국과 달라 온돌 난방 방식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공을 대한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어진 건물에다가 설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사를 갈 때 또 리모델링을 할 때 이때 이제 그 전부 뒤집어서 이렇게 시공을 하는 집들이 주로 많고 좀 급한 집들은 짐들을 밖에다 내놓고 여기 우기철이 없으니까 별로 내놓고 공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온돌 보일러 사업을 시작한 지 12년째라는 김영환 대표. 최근 기후 변화로 남가주 지역도 겨울에 점점 추워지고 있어 온수 보일러 난방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여기 미국의 온돌 문화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뭐 없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온돌 쪽에 간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는 이제 서부니까 그렇게 동부 쪽에는 많이 가지고 있고 서부도 마찬가지로 이 날씨 변화들이 많이 있고. 또 여기에서 살다 보면은 한국 사람이 여기 오면은 뭐 이게 춥지 않다 했는데 여기 서부에서 살다 보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싸늘하면서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저 온돌 쪽에 많이 깔고 여기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전에는 몰라도 이제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가서 써보면은 한국 그 온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시공을 어디서나 해가지고 굉장히 찾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온돌을 설치하는 집은 한인 가정이거나
부부 중 한쪽이 한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온수보일러의 효율성을 알고 상업시설에도 설치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 커머셜 쪽에는 학교 유치원 같은데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곳, 또 뭐냐면은 찜질방 같은데 그 온돌 시스템들을 주로 많이 깔고 있는 게 찜질방을 많이 깔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중문화들이 같이 모여있는 앉는 장소, 이런 것들을 온돌을 많이 선호하고 깔기를 원합니다. 이런 온돌의 방식을 가구에 적용한 것이 바로 돌침대입니다. 온돌을 놓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 돌침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돌침대는 온열 효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난방 기능에 건강 기능까지 더한 이런 제품으로 흙침대, 옥침대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수보일러의 방식을 응용한 온수매트도 미국에서 서서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 바닥에 온돌을 놓으려면 큰 공사가 되지만 온수매트는 침대 위에 놓으면 되고 전기장판과 달리 은은하게 침대를 데워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해온 전기장판과 달리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아 온수매트가 10여 년 전부터 유행했는데요. 미국에서는 4, 5년 전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온수매트는 가습기 정도 크기의 보일러에서 데운 물을 매트 안에 얇게 설치된 호수를 따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열을 공급합니다. 보통 추운 겨울, 미국에서 침대 위에 이불처럼 된 전기담요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온수매트는 아직 생소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미주 한인신문사에서 한 외국인의 온수매트 사용기를 실은 적이 있는데요. 한국어 강사이자 요가 강사로 일하는 제레미는 한인 아내를 통해 온돌 문화를 접하고 온돌과 비슷한 온수매트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인과 결혼한 타인종 가정의 경우 온돌 문화와 관련된 제품들을 쉽게 접하고 주위에도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돌 문화에 비롯돼 미국에서 크게 유행되고 있는 것, 바로 찜질방입니다. 그동안 미주 각 도시 한인타운에 있는 대형 찜질방들은 미 주류 매체에서도 종종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찜질방도 더욱 세분화되고 건강에 더욱 초점을 맞춰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소금 찜질방. 코로나로 인해 한인타운의 대형 찜질방은 대부분 영업을 중단한 상태. 이곳은 개인적으로 예약을 받아 한 명씩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찜질방 중에서도 특별히 소금으로 찜질방을 만든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저희 소금 디톡스 룸은 일반 소금 룸하고 다르게 일반 우리 많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솔트 룸이라든지 소금방은 어때요? 고온이잖아요. 고온에서 내 몸에 있는 수분과 염분을 빼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솔트 디톡스 테라피 룸은 우리 몸 속에 있는 디톡이 뼈와 근육 있죠? 거기에서의 노폐물을 갖고 나온다는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소금 찜질방에 사용되는 육각 소금 스타일은 한국 천일염을 1000도씨 이상의 고열로 300시간 이상 구워 순도 99% 이상의 순수 소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존 소금 찜질방 소금과 달리 저온에서도 원자재선과 음이온 복사열이 더 많이 나와서 혈압과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체내 노폐물 배출을 강화시킨다는 설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미용을 목적으로 소금 찜질방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곳 역시 최근 타인종 이용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맨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진짜 거의 100%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여기 한 3년 반 됐거든요. 3년 반 됐는데 지금은 5:5 아니면 5:6? 아니 4:6 뭐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금 찜질방을 이용하는 타인종 고객들. 그들은 어떻게 소금 찜질방에 빠진 걸까요? Actually, I found it online and
And I came in to check it out because I'm a local business owner. And I liked it, so I came back. It feels very detoxifying. So you feel very letting go of toxins, and you feel very refreshed after you come out. Heat is good for you, so I enjoy the heat. For me, I like intense heat. It is very comforting to me, and I enjoy sweating because it gives me a cleansing feel, and it makes me just, I don't know, it helps cleanse, and my skin just feels so refreshed after, and I just really like it. Also, it doesn't hurt to sweat off a couple extra pounds, if you know what I mean. 한국의 찜질 문화를 알고 나아가 건강에 적용하는 외국인들. 그들은 이런 찜질방의 시초가 된 한국의 온돌 문화를 알고 있을까요? I have a little bit of experiences with like gym saunas. However, I don't know the full history behind the Korean culture of it all. However, I can tell that they're very adamant about it because they have a lot of healing properties, such as healing kidneys and just healing your skin and your body and just cleansing, which I really support. 아직은 온돌 문화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고 찜질방의 따뜻한 바닥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찜질방을 집안에 설치하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금 찜질방을 집에 설치했다는 플러튼의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So we've gone to the salt spa several times. And we really enjoyed it, and we heard that we can actually get one for the house, and so we thought about it, and we wanted to get one just because of time constraints, and having the flexibility of doing it at home, whether we wanted to do it in the morning or in the evening, and we got it, and we really enjoy it. 미국에서도 건식 사우나를 집에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식 찜질방을 체험하고 황토 사우나, 소금 사우나 등 특화된 사우나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We think that it's really good to have, especially during this pandemic, just because it's really hard to go out in public spaces right now, and to have this at home and to be used and to be able to use it at home, it's been really beneficial for us. 소금 찜질방의 효능에 반해 집에까지 설치하게 되었고. 집을 찾는 친구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그는 친구들에게 찜질 문화와 온돌 문화를 소개하기도 한다는데요. They love it. They think it's great. They really ask us who we got it from and how we got it. And they ask us if we enjoy it or not. And we tell them that we use it all the time. 주거 문화와 관련해 전혀 의외의 물건이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밍크 이불입니다. 밍크 이불이 뭔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아랫목에 놓여있던 알록달록 꽃무늬 이불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한국에서도 요즘은 접하기 힘든 이 밍크 이불이 도대체 미국에서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지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런 현상은 유독 아마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마존에 코리안 블랭킷을 검색하면 각가지 무늬의 밍크 이불이 등장합니다. 꽃무늬가 주로 많고 여우, 호랑이 무늬도 있습니다. 이 밍크 이불이 왜 좋은 것일까? 후기를 보면 무겁지 않으면서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심지어 구름 속에 자는 느낌이라는 후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려한 색깔과 큰 무늬를 좋아하는 취향을 가진 타인종은 밍크 이불의 화려한 디자인에 열광하기도 합니다. 이 밍크 이불과 다른 양상으로 요즘 한국 이불도 슬슬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타운의 한 생활용품 전문점. 이곳에는 이불 코너가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국 생활용품들을 사러 온 타인종 고객들이 한국 이불의 품질에 놀라 예상에 없던 지출을 하는 곳이 이불 코너라고 합니다. 저희 뭐 한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인종 학생들도 이제 겨울에는 젊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전기장판에 이런 걸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겨울에 좀 춥더라도 찬 기가 없는 이런 극세사라든가 이런 제품을 많이 깔고 덮고 해갖고 겨울에서는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건데 이제 기숙사가 이제 처음 시작되는 뭐 8월에서부터 9월 중으로는 제일 많이 좀 나가고 있는 그 시즌입니다. 극세사 이불은 특히 아이가 있는 한인 가정에서 인기인데요. 대학생의 경우 타인종 룸메이트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외국인 친구들에게 극세사 이불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방학 끝날 쯤 되면 이제 사갖고 가시는 거예요. 학기 새로 시작할 때. 주로 이제 그래서 한 8월, 7월, 빠르면 7월 말부터 8월서 8월까지 해갖고 많이 구매를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여름이지만은 극세사 이불은 따로 또 준비를 해놔요. 여기는 기숙사에 갖고 가시는 학생들이나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 한국의 가구는 아직 미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비장, 약장 등 작은 가구들이 서서히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칠기 보석함은 선물용으로도 많이 구입한다고 하는데요. 또 이렇게 거울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거울이 되고 이렇게 또 드로어가 또 두 개씩 있어갖고 또 거울 보면서 하는 그런 거가 이제 뭐 유튜브나 이렇게 뭐 드라마 보면 나오는 거 사극 같은 그런 것도 많이 보시기도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서랍장 같이 돼 있지만은 이게 또 이렇게 해서 열려요. 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서랍이 두 개, 네 개씩 해갖고 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은 이제 일반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거의 못 보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좋아하는 편이죠. 이런 거 특이한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해서 많이 해요. 손님들이. 예. 한편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에는 한국의 밥상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어느 집이든 하나씩 있던 사각 모양 칠기 밥상. 그리고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항상 있던 동그란 양은 밥상까지. 최근 한국의 TV 프로그램에 이런 밥상이 시골 풍경과 함께 소개되면서 급기야 아마존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아직은 미국에서 생소한 한국의 주거 문화. 하지만 온돌식 난방 시스템의 장점을 알게 된 타인종들. 호미의 유용함을 몸소 체험한 그들은 이것이 왜 미국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부지 계십니다. 이제 한국 주거 문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찜질방을 통해 한국의 온돌 문화가 소개되고 호미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정원과 농기구 문화가 알려지고 그리고 한국 전통 가구로 한국 이불로 그렇게 조용히 묵묵히 한국의 주거 문화는 미국에 전해지고 있습니다.